경남을 웃게 만드는 힘, 경남엔조이 마실 형제. 근데 이거 양보 입고 뭐 하는 건가요? 경기를 위해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 양광에서요? 물이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형님, 저희 마실 형제 아닙니까? 형님이 원래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불평, 불만. 내가 지금 이 땡볕에서 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알았어. 나는 이 땡볕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 운동! 하니까 하면 되잖아, 운동을. 운동을 하면 되잖아. 진주의 푸른 심장부 남강이 요즘 레프치로 뜨겁게 떠오른다는 정보 입수. 마신 형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만약에 우리 몸에 괜찮겠나? 형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믿으십시오. 네가 있는 게 너무 불편해. 못 믿겠어. 오늘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얘기 들으셨죠? 이 불안해한 마음 들으셨죠? 예, 예. 예. 처음 타시는 거 같이 얘기하시는데요. 타면 예, 어린아이들도 언제든지 혼자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뭘 타나요? 왜 이렇게 더듬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겁 많은 마실 형제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수상레저의 꽃, 카야. 배를 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균형감각을 누가 잘하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코끼리 코를 예. 해가지고 다섯발고 오고 난 다음에 앞에 보이는 뿅머치죠. 네. 뿅머치를 먼저 잡아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왠지 낚인 느낌인데 이게 균형감각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준비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정적이야 정적이야 뭐 승철 형님은 저랑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이 균형감각은 네 우리 선생님하고 한번 어, 저하고요? 네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신발을 보면 되죠? 네 시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만! 그냥 저하고도 끝났으니까 예. 예, 저희 후배하고 시작! 아, 스피드는 유색이 좀 빠른데 그렇죠, 지금 뭐 연속하는지라 어, 이 친구도 젊은 뿐이네 그냥 젊다 뿐이네요 비슷해요,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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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야, 거의 망나니 버리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예, 예 웃기지 마. 이제 돈 주고 타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 아니, 나 사이에 누가 왜 이러세요? 왜 싸워? 아니, 이제 이게 공짜라고요? 네, 공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해양해적 소프트 보급 차원에서 예. 해양수산부와 진지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 남녀노소 누구나 예, 체험을 가능하고요. 예. 예, 우리 유치원생들도 부모님과 똑같이 동반자에 이제 체험을 가능합니다. 아, 이 도심 근처에서 우리가 막 날이 더워지면 어디 가기 싫고 막 그런데 가까이에서 그죠? 예. 유유자적 하면서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진짜. 자연과 하나 되는 전신 운동 카약. 카약의 노를 뜻하는 패들의 속도와 깊이에 따라 방향과 역동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 자세부터 배우는 것이 필수. 하나, 둘, 셋. 아, 어이구. 하나, 둘, 셋. 오, 주네. 하나 둘 이걸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냐면 자 저쪽 다리 밑에 진양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그 위쪽. 아니 저기까지 간다고요? 네. 여기서 저 위로 간다고요? 어, 상류로? 그렇죠. 힘드십니까? 아니요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애송이는 떼놓고 저희 게임 합시다. 예, 안 그러면 건너편. 예. 백문이 불여 일행 카약으로 100m 남강을 건너자.
30도를 웃도는 기온에도 보여주는 맨발 투어. 그 사이 하얗게 오른 승철. 나간다. 왼쪽만 함께 해보세요. 왼쪽만. 정확한 패들링을 위해서는 균형과 자세가 8알.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돌아가야 하는데. 아유 형님 괜찮아요? 엄청 긴장. 왜 긴장된 표정입니까? 그것도 못합니까? 나중에 봐요. 대쪽 같은 자세로 폭풍 질주하는 승철. 이게 바로 행님 실력 아닙니까? 아, 잘해, 잘해, 잘해. 시작부터 안정적인 자세를 뽐내는 윤석. 파이팅! 균형 잡고 남강 풍광 즐기기. 아, 좋다. 윤석을 보자 가던 길을 멈추고 기념 촬영하는 애청자 포차. 빨리, 빨리. 도심 속 아름다운 남강을 따라 유유자적 여유와 스피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카약. 윤석 성공. 이제는 카약 스피드 대결. 우리 한번 타보니까 네. 자신감이 바짝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자신감을 가지고 네. 2대 2 그 커플 게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굉장히 또 많이 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시죠? 얼마 되셨죠, 두 분은? 아, 저는 별뜻 없이, 저는 별뜻 없이 얼마 되지 물어봤는데. 아, 걸려들었어요. 14일. 파릇파릇 할 때네. 그래도 뭐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쪽 파이팅하고 우리도 파이팅하고. 우리는 형제들의 공신. 마신 형제라 하오. 예. 당신들은 커플이라 하오? 커플이요. 상남자의 카약을 띄우는 방법. 하지만 우리의 마실 형제는? 오! 이게 우리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다고. 마실 형제를 위해 달려나가 주신 카메라 감독님 감사합니다. 헬스스키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시작! 어? 어어어? 리듬만 잘 맞추면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는 탠덤 카약. 뜨거운 형제애를 발휘하며 남강을 가르는 마실 형제. 남강에는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어 유속이 세지 않고 강폭도 적당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동생 윤석이 원샷 욕심에 빠진 사이 일찌감치 도착한 커플팀. 그 뒤로 들어오는 마실 형제. 얘는 하나도 안 맞아. 그리하여 혼자만 가뿐히 올라가는 윤석. 아이고 형님이 잘못했네요. 이제는 균형 감각을 뽐낼 시간. 자, 오늘 그냥 아주 뭐 시원합니다, 그죠? 네. 네. 그 여기서 또 끝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 예. 고생국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다형과 주신으로서 서퍼 많이 타고 다니죠. 실버 서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실버 서퍼 이렇게 하고 타고 다니는 거죠. 분위기 좀 나니까 아니죠? 네. 서핑보드는 보드 중앙에 중심을 잡고서 돼 손과 발은 동일선상에 유지해야 한대요. 여름을 부르는 서핑보드 출격! 야!
성남자. 야, 아니 손 그런 거 대박이다니까. 무서워하세요, 무서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무서워. 이 불줄로 오신 거야. 자동 입수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야. 경남 무식자가 온몸으로 만난 남강. 어때요? 이런 도심 속에서 남강은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렇게 윈드서핑도 하고 배도 타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동생에 이어 최첨단 촬영 장비를 장착하고 서핑보드에 도전하는 승철. 파이팅! 겁먹지 마세요. 안전요원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한 차례 입수 후 자신만의 빗자루 권법으로 서핑보드 세계를 구축한 승철. 하지만 이 바퀴 못 넘어가겠어. 편안해하세요. 이게 가요. 이게 가요. 겁먹은 형님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윤성. 그러나 둘이 만나면 잠깐 쓰지를 모르는다. 승철은? 아이고, 오늘 남강 물맛에 제대로 빠졌네요. 진짜 말하는데요. 남자가 보니까 어깨 지금 힘 바짝 들어가 있어. 아, 어떤 힘든지 보낼 수 있어 지금, 그죠? 어떤 힘든지 다 덤벼 지금 할 수 있어 지금. 아. 네, 감 제대로 잡았어요. 오케이, 좋아. 어깨 올라오면 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자신감 충만. 열심히 한 마실냄새를 위한 특별 보너스. 수상 스키, 윈드서핑과 함께 3대 수상 레포츠 중 하나인 제트스키. 모터에임으로 물 위를 달리는데 실제 체감 속도가 2배 이상 높아 더욱 짜릿하다는 사실. 환상적인 제트스키로 더위와 스트레스까지 시원하게 날리고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 진짜 이게 목도 타지만 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야, 네. 진짜 아까 제트스키 탔는데 그렇죠. 수상에서 오토바이 탄 느낌. 예.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수상 오토바이 탄 거 맞아요. 아, 그렇군요. 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 팀원들입니다. 보십시오. 야, 너무 하지 않습니까? 소름만 돋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가 맞네. 저기가 맞네. 우리는 안녕하세요. 우리도 누구? 남강의 물귀신 한 명이. 우리가 누구? 함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나나 보트의 2배 이상의 스케일, 20인용 바이킹 보트. 래프팅처럼 이동 방향에 따라 헤드를 열심히 저어주면 오케이. 물건을 갖고 왔어. 아저씨 물건 갖고 왔어. 전진입니다. 마신 형제가 애타게 찾는 물건은 바로 미리 강물 속에 숨겨놓은 시원한 보물. 협동심을 키우는 데 탁월한 바이킹 보트. 조금만 더 나가 출발합니다. 하나, 보물 잡아, 보물 잡아. 온몸을 던져 보물을 찾은 우리의 상남자. 보물 찾기보다 어려운 마시의 보물 윤석을 물에서 건져 올리기. 고생한 팀원들을 위한 스페셜 선물 나가요. 속도감과 스릴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바이킹 보트에 빠져보세요. 경남인도의 마시는 형제. 여름이 더욱 기다려지는 도심 속 수상 레포츠 마실이었습니다. 오늘 마실 형제는 남강에서 진짜 난감 울고습니다. 뜨거운 여름과의 신나는 한판 수상 레포츠. 가벼운 주머니 사정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남강으로 즐거운 마음만 준비하세요. 경남인조의 마실 형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